여러분의 기업동의 식당 썰전의 썰맨입니다. 오늘 저희 집 앞에 있는 일상 칼국수 본점 맛 한 90% 이상 한번 따라가는 그 레시피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자고요. 자, 썰매는 13호닭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육개라든지 삼계닭 사용하셔도 무방하니까요. 재료 찾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파 반개, 파 한개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통마늘 5개에서 6개 넣어줍니다. 썰매는 약재를 넣었는데 약재 넣지 마세요. 끝맛이 그닥 좋지 않네요. 넣지 마세요. 자, 물 6리터 들어가게 됩니다. 양은 성인 한 3인분에서 4인분 정도 만드는 양이니까요. 재료 만드실 때 참고하시고요. 집에 압력솥이 없다 그러면 40분 일반솥 삶아주시면 되고, 압력솥은 25분 삶아주면 됩니다. 가정용 하고는 불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0에서 45분 푹 삶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상태로 끝나면 뭐야? 그냥 백숙이지 뭐, 백숙. 에휴, 그냥 끝낼래? 그냥 김 빠지는 소리, 그냥 김 빠진다. 그냥 좋아요 좀 눌러줘. 좋아요도 아무도 안 누르고, 그냥 알람도 안 누르고, 구독도 안 누르고. 아유, 그냥 닭백숙으로 끝내. 오늘 그냥 뭐, 닭칼국수 한번 놓으면 그냥. 농담이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걷어가지고 한 소끔 닭을 식히게 됩니다. 왜 식히냐? 이제 닭살을 분리해야 되니까요. 너무 뜨거울 때 이 조리기구 없이 이렇게 닭을 만지게 되면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 점 꼭 유의하셔서 닭 꺼냈을 때는 꼭 조리도구 이용해서 끊어내세요. 한 소끔 이렇게 식힌 닭을 이렇게 닭과 살을 분리해내게 됩니다. 진짜 일산 닭칼국수집 가게 되면 오전에 일찍 가면 테이블 딱 붙여놓고 닭이 한 수백 마리가 정말 쌓여 있습니다. 그 육수로 냈으니 얼마나 그 육수가 진하겠어요. 그런데 썰매는 이제 닭 한 마리로 낸 육수이기 때문에 조금 역수가 좀 미약하겠죠. 그리고 후작업이 있으니까 후작업 한번 참고하면서 보시도록 할게요. 자, 멸치 넣어주고요. 없으면 멸치 다시다 3분의 1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썰매의 비법은 카레가루 한두 꼬집인데 조금만 넣으셔야 됩니다. 국간장 2큰술 넣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어떻게 된다? 육수가 까매지기 때문에 2큰술만 적당하게 넣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썰매의 비법으로 알려드렸던 이 카레가루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육수의 맛이 주객이 전도돼 버리니까 조금, 정말 조금만 넣는다는 거 참고하셔서 육수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무려 후추를 조금 넣고요. 자, 소금 2분의 1큰술 넣는데 기호에 따라서 가감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미원 한 꼬집은 선택이고요. 자, 육수가 옅었기 때문에 치킨 스톡 2분의 1큰술 넣어서 치킨의 풍미를 조금 더 올려줍니다. 자, 칼국수면 투하 1인분 했고요. 저 혼자 그냥 먹고 죽으려고 그냥 1인분만 했습니다. 자, 기성 칼국수면은 송황면이 최고죠. 자, 송황면 협찬 좀 해줘라. 자, 표기 시간보다 30초 정도 덜 삶는 게 팁이고요. 각 제품마다 삶는 시간이 상이하니까 뒤쪽 그 설명서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뭐라고? 요건 조금 요리네. 아유, 이건 조금 요리야, 요리. 아, 자, 이렇게 해서 닭칼국수가 얼추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식감을 위해서 양파 약간 넣고요. 너무 많이 넣으면 단맛 올라오니까 조금만 넣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마늘 조금만 더 넣어주면 되겠죠. 다진 마늘 조금 넣어줘서 전반적인 음식의 풍미를 살려주면서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마늘을 항상 말씀드렸죠. 자, 3분이 이렇게 딱 지나가게 됐습니다. 자, 다음 과정 뭡니까? 뭐예요? 이제 그릇에다 담아주면 되겠죠. 근데 썰맨이 육수에 넣었던 멸치를 걷지를 않아가지고 몇 가닥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육수 국물 낸 상태에서 면 넣기 전에 멸치는 꼭 걷어내세요. 아시겠죠? 멸치 꼭 걷어내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육수를 쪼로록 붓게 되면 오, 끝난 거죠. 여기에 이제 닭고명을, 준비된 닭고명을 이렇게 올려주고요. 자, 무려 나 지금 뭐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네, 파를 네, 넣어서 송송 썬 파를 이렇게 올려주면 색감과 파의 풍미가 육수에 쭉 배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식당 썰전표 닭칼국수가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저도 이렇게 한 그릇 좀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아우 침 넘어가. 아유, 멘트 해야 되는데. 저희 그 여왕보라고 이렇게 나눠 먹어봤습니다. 저 직원들하고 한 젓갈씩 이렇게 나눠 먹어봤는데 다들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초로만 가을에 이렇게 따끈하고 영양 만점인 닭칼국수로 뭐 영양도 잡고 또 맛도 잡은 이런 음식이 뭐 또 어디 또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식구들과 또 가족분들과 함께 이 따뜻하고 영양 만점인 이 닭칼국수 한 그릇 만들어서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썰매님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 방방곡곡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려 노력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썰매님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